말은 말이 안 돼. 말이 안 되는 사랑을 하는 게 엄마예요. 그런데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느낀 게 하나 있는데 이 세상은 말이 되는 사랑만 필요한 게 아니라 말이 안 되는 사랑도 필요하다는 걸 알았어요. 왜? 오늘 우리의 삶이 말이 안 되는 삶을 많이 살기 때문입니다. 여러분은 다 말이 되는 삶을 살아갑니까? 아니잖아요. 말도 안 되는 삶을 살아. 그때 필요한 게 말도 안 되는 삶을 포용할 수 있는 사랑, 그 사랑을 해줄 수 있는 분은 엄마밖에 없어요. 어머니는, 엄마는 자식을 위해서라도 돌아가셔도 안 되고 헤어져도 안 됩니다. 고린도전서 13장인데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말하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? 뭐 별별 걸 다 해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니까 엄마, 아빠가 뭐 애들에게 돈을 주고 뭐 옷을 사주고 뭐 장난감 다 사줘도 엄마의 뭐가 없으면 왜 옛날 사람들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. 아유 그냥 내 이혼 열 번도 더 했어. 그냥 애들 생각하고 살았어. 그게 지금 생각해 보면 좀 바보 같기도 하지만 훌륭한 거야. 아 훌륭한 거야. 왜? 적어도 누구 입장에서는 자식의 입장에서 훌륭한 거야. 보세요.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주님 말씀.